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입니다. 네. 1971년에 한국의 과학 발전이라는 사명을 띠고 카이스트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카이스트의 탄생을 이끌어내신 정근모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카이스트의 산 증인이시죠. 정근모 박사님을 여러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근모입니다. 반세기 전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100년이 되어도 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됐던 우리나라가 30년 만에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여기 카이스트입니다. 오늘은 잠시 반세기 전으로 돌아가 보는데 이 설립 제안 보고서 그 열매를 다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1969년 1월 뉴욕타임즈에 미국 국제개발처 USAID 처장의 임명보도가 실렸다. 정근모 박사의 멘토였던 존 헤너 미시건 주립대학 총장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정근모 박사는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시절 작성한 논문을 들고 워싱턴으로 찾아갔다. 마침 미국의 대외원조 패러다임을 식량, 의복 등 물자 지원에서 교육, 기술 중심 원조로 전환하는 구상을 세우고 있던 헤너 처장은 정 박사의 논문을 읽고 USAID 사업계획서로 고쳐 써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정근모 박사는 한국의 응용과학 및 공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안건이라는 사업제안서를 만들어 제출했다. 정 박사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헤너 처장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새로운 이공계 특수대학원 설립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후 경제기획원 및 과기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근모 박사의 이공계 특수대학원 설립안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970년 여름 USAID는 한국과학원 설립 타당성 조사단을 파견하였다.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탠포드 부총장 프레데릭 터만 박사. 그가 이끈 조사단은 약 5개월의 조사 과정을 거쳐 그해 12월 일명 터만 보고서를 제출한다. 카이스트 설립의 청사진을 담은 터만 보고서는 여러 과학자의 공동 성과물이었다. 이들 모두 USAID에서 엄선한 미국 과학기술계의 최고 인사들이었다. 터만 보고서가 제시한 카이스트의 사명은 이공계 교육의 불모지인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대학원 교육을 통해 두뇌 유출을 막고 산업화에 절실히 필요한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다. 터만 보고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제시했다. 먼저 우수한 교수진과 학생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국가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략적 연구개발을 전제로 했다. 고급 인재 양성과 전략적 연구로 산업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산학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Looking ahead,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by year 2000, be a great institute of technology with an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will have become the model for a number of analogous institutions in other lands. 카이스트는 밀가루 한 그대가 아쉬웠던 그 시절 과학기술의 과감히
투자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꿈은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카이스트 출신 동문 최초의 총장이신 신성철 총장님으로부터 지난 50년 동안에 카이스트가 이룩한 성취와 또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